오늘 말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금식보다도 순종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외형은 있는데 내면이 그 외형과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옳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질문하였는데요. 성도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월에 금식한다는 것은 BC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리는 그런 금식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같이 금식한다는 것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 또 이스라엘 나라의 파괴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중보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존중함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뚝 떨어져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 면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또 그 기도의 효력을 믿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이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정말 금식하는 것에 드려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5절 하반절에서는 그 애통하였던 것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행위는 옳은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동기는 보이기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칭찬하셨어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들과 같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의의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마음을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히파크루시라고 그러는데 그 뭐죠? 외식. 예. 그게 그 외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외형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동기는 잘못됐다. 하나님이 뭐를 보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위, 좋은 활동, 좋은 경건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면을 봅니다. 다윗을 세울 때에 그 형들 신장이 크고 잘생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는 아들이 더 없느냐.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형적으로 거창한 행위나 외형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게 외형이냐 내면이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님은 지적을 하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결국은 외형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내면적인 신앙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내 개인의 삶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겠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왜 진실한 재판을 하지 못할까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탐심이나 무관심이나 자기중심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지 말라, 이것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여 간다는 것은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바꾸는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금식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어떤 성취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작용하시고 인내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그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복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것은 미신을 찾는 사람들과 우리 신앙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신을 찾고 그런 사람들 부적을 구하고 왜 그럽니까? 액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복받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 나가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하는 70년 동안이나 5월에 이 금식을 지켜왔던 이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들이 그 같은 책망을 받은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나 또 절기나 주어진 그런 규례를 지키는데 신앙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형식만 갖춘 사람들, 외형만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